서로 으르렁대던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지난해 중반부터 서서히 화해 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친한 호주를 돌려세웠다고 좋아하기에는 이른 듯합니다. 지난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중국 국가 행사 개막식에 연설자로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무려 7년 만인데요. 지난해부터 대립관계를 완화한 양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완연한 화해 국면에 들어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시 주석을 만나 악수를 하며 밝게 웃던 앨버니지 총리가 뒤로는 미국, 영국과 첨단 군사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일 AP통신, 더 가디언 등 외신은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AI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랜트 셉스 영국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혁신단 본부에서 만나 새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장관들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소노 부위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P-8A 포세이돈 항공기를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에 AI 기술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기술은 군 보호, 정밀 타겟팅, 정보, 감시 및 정찰 강화 등에도 사용될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중국 군함이 동중국해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호주 군 잠수부를 다치게 한 사건 이후 나왔는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미사일 구축함은 지난 14일 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잠수작업 중인 호주 해군 프리기탐 투움바를 겨냥해 소나를 작동, 잠수부를 다치게 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전날 당시 투움바함 잠수부가 수중에서 스크류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이에 부근을 항행하던 중국 구축함이 접근해 소나를 켜면서 잠수부가 위험을 느끼고 서둘러 철수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스 장관은 잠수 작전 중이라며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중국 구축함이 다가오고 선체 탑재형 소나를 작동하는 위험천만하고 직업윤리에 반하는 비전문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중에서 발사하는 소나 음파 강도를 높일 경우 청력 훼손은 물론 장기 손상에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호주 군함이 중국의 관문 해역에서 도발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호주는 2018년 미국을 따라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자국 5G망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합류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와인과 석탄, 보리, 소고기, 랍스터 등 호주산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대호주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외교 채널은 2021년 5월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앨버니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화해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이번 발표로 해빙 분위기를 보이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에 또다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